여러분들, 바로 식당 가는 길입니다. 식당 가는 길인데, 너무 보통 보면 식당 가면 왜 도로가 옆에 사람이 많은 곳인데, 예, 바로 이 마을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식당이 바로 여러분들 농가 식당입니다. 농가 식당 바로 이 집이라야. 우와,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근데 예, 아니 무슨 식당이 간판도 없고, 예? 간판 여기 있습니다. 간판 쪼맨하고, 예. 아니 그리고 이 들어오는 길이, 네, 무슨 고향집에 들어오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서, 예, 예. 농가 맛집. 농가 맛집.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가는 농사를 짓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그런 농가 맛집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시간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손님이 아무도 없네요. 저희들은 예약해서 합니다. 예약제라요? 예약제. 와. 하루 전날 예약을 해야만이 저희들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지금 뜨고 계시는 게 뭡니까? 아, 저 된장, 마늘로 만든 마늘 된장을 뜨겠습니다. 어디서냐, 마늘 된장. 이야. 이야, 아니, 된장도 마늘로. 예, 마늘로 합니다. 아, 된장에 마늘을, 네, 넣으셨네요. 예, 마늘에, 예, 매운맛도 없고, 예, 너무 맛있어요. 의성은 마늘이잖아요. 그렇죠. 가지도 많고, 네,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는 가지, 마늘로 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천하는 메뉴 뭡니까? 오늘은 돼지, 마늘, 수육입니다. 돼지, 마늘, 수육. 무엇이다. 와, 보기만 봐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와, 참 이게 바로 그러면은 돼지 마늘 수육입니다. 돼지 마늘 수육. 예. 야. 의성에서 나는 마늘로 해서 돼지 수육을 만들어 봤습니다. 야. 그리고 저희는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예, 이거 그냥 이렇게 수육을 만든 게 아니고 사과 즙으로, 사과 주스로 수육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사과 주스로, 네, 수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수육하고, 네, 이 마늘하고, 네, 그 마늘이야 뭐 우리 의성 마늘이야 정말로. 와, 아니 수육에 마늘 하나만 이렇게 딱 얹어도 아니 무슨 수육이 이렇습니까 맛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집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깃밥인데, 네, 밥이 뭡니까 이게? 가지밥이에요. 의성의 가지가 전국의 생산 1위랍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지를 가지고 가지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지밥. 네.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요, 이건 또 무슨 죽입니까 이거는? 흑마늘죽이에요. 흑마늘? 네. 마늘죽도 있습니까? 네, 흑마늘죽입니다. 아마 건강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사람 되겠는데요. 네. 아니, 이게. 나는 이 마늘죽을 처음 먹어봅니다. 의성에서는 농가 맛집이 이루어지지요, 이 집이. 네, 의성에는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래도 농가 맛집 의성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1호점인 제가 잘해야만이, 네, 다음에 2호점, 3호점 계속 이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큰 부담을 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가 맛집의 장점은 뭐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재배한 식재료가, 네, 80% 이상이고요. 네.
밭에 가서 식재료를 갖고 와서 제가 음식을 하거든요. 가지라든가 고추라든가 재배하는 걸로 해서 합니다. 그럼 저 뒤에 사과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저 뒤에 사과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네, 저희 의성 농가 맛집 1호입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힐링 음식을 드시고 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이 된장도 짭지도 않고 짜온 게 없네요. 제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습니까? 오늘 자 이게 80%가 우리 의성에 또 이 텃밭에서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무보이소.